안녕하세요, 여러분. 별의 여자입니다. 반갑습니다. 요즘 날씨가 엄청 많이 추워졌죠? 가을이라고 찾아볼 수가 없는 벌써 겨울이 된것 같은데요.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여름이 더웠던 만큼 겨울이 엄청 춥다고 들었어요. 그래서 아무래도 이 추위를 이겨낼 방법을 찾아야겠다 싶어서 이번에 온수매트를 장만했습니다.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애들 추워가지고 다들 이불에 들어가 있어요. 별이는 여기. 우리 아기 같은 별이 너무 귀엽죠? 저희 집 조명이 좀안 좋아가지고 애들을 보여주기 어렵네요. 스팀보이 온수 매트입니다. 아무래도 전기 매트는 전자파가 좀 걱정이니까 요즘에 온수 매트 많이들 쓰시더라고요. 보이시죠? 칼 개봉 금지. 혹시나 찢어질 수 있으니까 같이 개봉해 볼까요? 두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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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꼼꼼하게 비닐 포장이 되어 있네요. 이제 한번 뜯어볼까요?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. 얘는 본체인 것 같고, 얘는 매트. 얘는 뭘까요? 그냥 커버인가? 한번 뜯어볼게요. 가이드 설명서가 있네요. 또 설명서. 열면 짜잔. 엄청 큽니다. 본체 엄청 큽니다. 이렇게 큰 줄을 몰랐는데 엄청 커. 본체랑 사용 설명서랑 클린 필터가 들어있어요. 다른 것도 한번 열어볼게요. 필터는 90일에 한 번씩 갈아줘야 된대요. 그래야 깨끗한 물로 쓸수 있다고 하네요. 이제 설치를 해볼까요? 뚜껑 열어주고. 딸깍 소리가 나면 돼요. 뺄 때는 그냥 이거 누르면 바로 빠집니다. 전원을 꽂아봅시다. 아직 물이 없어서 이제 물을 넣어볼게요. 전원을 키면 이렇게 물 부족 띠띠띠띠 소리 나면서 LO라고 떠요. 이제 물을 채워줘야 되겠죠? 클린 필터를 먼저 넣어줄게요.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. 1.3이라며. 한 2리터는 부은 것 같은데. 이제 됐나? 요건 온도입니다. 온도는 40도. 이 정도가 제일 적당하죠? 더 이상 물 달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뚜껑을 닫을게요. 겉에 물기 좀 닦아주고, 이제 점점 따뜻해지겠죠? 요즘 너무 추워서. 벌써 깔았습니다. 이 느낌이 되게
뭔가 독특해요. 뭔가 모래 밟는 느낌? 얘는 여분입니다. 커버를 나중에 갈아 끼면 될것 같아요. 깨끗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. 별이 그렇게 좋아요? 새 거는 언제나 옳다. 아이들이 증명해주는 중. 이번 겨울에는 온수 매트 때문에 아무래도 따뜻하게 보낼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전기 매트보다는 이제 물로 사용하는 온수 매트를 사용하셔가지고 건강도 생각하시고 따뜻하게 겨울 보내셨으면 좋겠어요.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. 빠이빠이.